선생님, 그 대운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운을 잡는 방법은 있지요. 아, 네.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대운이 들어왔는데 무작정 기다린다고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점집에 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셔. 제가 올해는 대운이 들어왔다는데 네. 진짜로 대운이 들어온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 대운이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네. 대운이 들어올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아무런 이런 뭐 저희 같은 무당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네. 대운이 넌 들어왔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운을 그쵸. 잡는다고 하잖아. 표현들을 많이 네. 대운을 잡으면 대운이 들어왔는데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점만 보러 다니면 뭐 할 거냐고 진찰을 받았으면 치료를 해야지. 네. 운대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일반 이렇게 사람들이 아 대운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무작정 나 대운 들어왔으니까 올해는 괜찮을 거야. 내년까지는 괜찮을 거야. 또 후년에는 괜찮을 거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대운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네. 막 그냥 뭐 무작정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네. 대운이 없는 분들도 상대 조상님들이 도와주지 뭐 내 조상님들 도와준 건 아니잖아. 그죠? 네네. 그래서 하는 것뿐이고 대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운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운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네. 손님들한테 하는 말은 대운이 너는 들어왔다. 네. 그러면 그 운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 하는 것은 행동 네. 응? 내 조상님들한테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터가 안 좋다든가 네. 꿈자리가 사놓고 터가 안 좋다든가 어떤 분들은 터에서 운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 다 다르죠. 내 터가 편해야 되니까 네, 내 가정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네. 자고 숨 쉬고 네. 생활하는 곳이잖아 내 가족들이. 그렇죠. 그 터가 편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네. 그 터에도 다 내 조상이 있고 터에 있는 말명 거기에 살다가 가는 그런 귀신들이 있다고요. 아. 내 조상님과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어찌 됐든 그 터의 합의도 돼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내 조상님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야. 아 조상의 합의. 그러면 네. 내 조상이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네. 너는 대운이 있어 그럼 뭐 할 거야? 맞아요. 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건데 네. 누구나 네. 내 조상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합의가 되시고 그걸 또 해줄 수 있고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네. 하는 것은 무당들이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 편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뭐 대운이 들어왔는데 나는 대운이 들어와가지고 올해 내년에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말할 수 있지. 네. 그죠? 근데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대운이 들어왔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작년이나 작년 재작년에도 대운이 들어왔는데 네. 저는 운이 없나 봐요. 그거 운이 진짜 어떤 봐요. 무당이 그랬는데 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무당집에 점만 보러 가서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네가 했던 게 뭐가 있냐? 오늘 네. 받아들였니?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선생님이 또 구체적으로 상담을 또 해주셔야 되고 네. 어떤 방법을 또 일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냥 운을 받는 것이지. 네. 나 올해는 괜찮고 내년에는 또 괜찮고 훈년에도 괜찮아. 그렇게는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 기다리고 로또 네. 로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네. 그렇죠? 그러네요. 로또 당첨된 분들도 네. 그것도 그 사람 운이야. 그것도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도 꿈을 꾼다잖아. 내 조상 꿈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꿈을 꿨다고 네. 물론 그게 다 맞다고 보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신빙성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또 로또가 당첨이 됐어. 네. 엄청난 그 금액이 들어왔어. 네.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에 대해서 돈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해야죠. 내가 어떻게 해서 잘 쓰고 어떻게 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윤택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거 있다고 그래서 아 나는 이게 돈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앞으로 괜찮을 거야. 얼마 못 가요.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즉, 진짜. 내가 하는 말은 대운인이 들어왔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대운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다는 거죠. 생각도 해야 되고, 그 행위잖아요, 행위. 행동. 네. 생각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똑같아요. 이 대운도 들어왔으면 받아들이라, 그 소리야. 네. 무작정 뭐 점만 보고 나서 언제 정도 뭐 몇 월 정도도 괜찮겠어요? 어쩌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무당집에 뭐 하게 와? 점만 부르고 올 거며.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하면 뭐 할 거냐고. 네. 어제도 그러더라고, 어제도. 어제요? 네. 아. 좋은 얘기를 해달라는데. 네. 아니, 좋은 얘기가 나와야 좋은 얘기를 해주지. 뭐 거짓말하고 좋은 얘기 해줘? 그건 아니지? 네. 그쵸. 에휴. 여기 저기 천만 보러 다니지 마시고. 네. 진찰하러 와서 어디가 안 좋다, 안 좋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잖아, 선생님들이. 그러면 네. 딱 처음이 뭐든지 중요해요. 처음이. 알아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조상님들이 편안하셔야 자손들도 편해요. 네. 잊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금전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뭐.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푸는 거. 그게 바로 내 조상님들이 편해야 내 자손들이 편하다는 거야. 네. 뭐 전만 보러 다니면 뭐해 자꾸. 그런 상담하러 오시면 어디가 안 좋다 진단을 네. 내어주긴 하지만 네. 결정은 수술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더 아파가지고 쉬운 말로 어디가 암이 걸려서 죽는 것도 본인 선택이야. 수술을 할지 말지 그거는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나 좋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과감하게 네. 진짜 그분은 하면은 진짜 좋아지는데 네. 예, 무당집에 와가지고 점만 보러 와? 네. 아니 무당이 신령님들 모시고 내조상님들 모시고 네. 무당이잖아요. 네. 치료를 할 수 있고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굿이잖아. 네. 무당이 그럼 굿하고 전부는 것이지 뭘 해준대? 군집을 참 많이 다니시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저기 아무래도 각기 조사, 각기 실력이다 보니 네. 점사 보는 것도 다 같을 순 없잖아요. 그쵸. 같을 순 없는데 너무 듣는 것도 많아. 어떨 때는 아, 나무당도 말도 잘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근데 그분들은 그게 있어. 알기는 안다고 하는데 네.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꾸 점을 보게 된다고. 그거는 네. 즉 내 조상님들이 알아달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걸 알으셔야 돼. 조상님 일반인들. 그럼요. 네. 그게 인연이 있으니까 점집 자꾸 점도 보게 되고 유튜브도 보게 되고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괜히 오지는 않는다고. 왜냐면 무당집에 오는 일반인들도 왜냐면 그러한 조금이라도 그러한 네. 내조상님의 그런 조상님들이 좀 뭐랄까 조상님들이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뭐 한마디로 말해서 막 끼가 있다고들 많이 하시잖아. 네. 기운 있고 내조상님들을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무시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조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더 많아요. 그런 네. 그래서 내 조상님들이 알아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을 보러 오게 되면 네. 그 손님의 조상님들이 같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을 보는 거지. 그쵸. 저희 같은 무당이 뭐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네. 그래서 이렇게 이끌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아. 끌림에 오신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웬만한 그런 좀 조상의 그런 합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막 리얼하게 어떤 조상님들이 대리 대신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대리 먼저 오시는 분. 네. 그런 분들 확 실릴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런 분들도 울어. 확 실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알아줘야 되고 조상님들을 좀 챙겨드려야 돼. 네. 오늘 선생님 대운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네. 확실한 답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제 말은 결론은 그래도 네. 내조상님들이 변하고 내조상님들이 도와주고 네. 대운이라는 것도 내조상님들이 도와주시는 거다. 네, 오늘 말씀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또 오늘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네. 아, 좀 떨리기도 해요. 이 말에서. 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